먼저 김윤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6기 그린 리더 양성 학예 워크숍에 참가해 주신 각 대학의 그린 리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딱딱하죠? 조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이 부드러워야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고려대학의 백완종, 우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또 김창환 선생님, 그 다음에 오늘 또 특강을 해주시는 연세대학의 구자근 교수님, 그 다음에 녹색당의 우리 하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행을 해 주시는 중원대학의 이홍찬 교수님, 그리고 관계해 주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또 황재석 이사님, 또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와 환경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린캠퍼스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우리 중원대학교, 요 네 개 그린캠퍼스 사업단의 공동주체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각 대학의 그린캠퍼스 사업단 단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을 위해서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 애너락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박서영 상무님과 정지훈 팀장님, 그 다음에 주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의 임만재 대표님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일본에 미에현이라고 있는데 서밋이 G7 서밋이 열린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포스트 서밋 인 미에 2016이라는 인터내셔널 유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4개국에서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은데 특징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나중에 결론까지 맺어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포스트 서밋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명, 저 박사과정 2학년으로 있는 박창욱 군하고 같이 두 명이서 참여를 하면서 8월 6일 날에는 일본에 관계되는 발전소를 쭉 하루 종일 견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아주 오염이 되어 있던 요카이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요카이치의 공해 문제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쭉 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미래관이라는 관을 한 80억 정도 들여가서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차 대전에서 오염됐던 그 어떤 상황하고 개선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포스터 서밋 인 미에 2016 국제회의였는데요. 이게 개최가 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가 된 게 있는데 Asian Conference on Campus Sustainability 요 제1회가 우리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물론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회의는 한중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를 우리 한국에서 주관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한 학생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일본 측에서도 와서 다 보았고 많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를 하자 이렇게 그 내년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는 중국의 산동 건축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20일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린리더 이게 하기 캠프를 하면서 여기에서 입상한 세 팀에 대해서 각각 한 명씩에서 세 명을 중국의 국제학회에 파견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 주 에너락과 관계되시는 여러 회사에서도 또 후원을 또 이렇게 지금 해주실 그런 또 의사를 표명을 하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에서 했던 것들 중에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주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환경과 에너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와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 공동 참가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논의한 거 주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본 같은 게 이제 관광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이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화와 포스트 서밋 인 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차이점을 몇 가지 저는 좀 인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일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UN의 이런 컨퍼런스도 스스로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고 실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자극을 받고 그러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마 시발점이 우리 ACCS 이것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AASH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활동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주제를 해가지고 중고 대학생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한 그룹에 한 25명 정도가 그룹핑이 돼가지고 요 다섯 개 그룹을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를 전부 다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사들을 전부 표명을 하면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전부 제시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룹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쭉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또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중에 인도네시아 학생이 일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조언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샤이하다. 부끄러움이 좀 많은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대 자기가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자기가 느낀 바인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의 학생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 자극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상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바쁜 가운데에도 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참석자를 제가 소개를 보내드렸습니다. 황재석 교수님 일어나시죠. 신한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하러 오신 녹색당 그 하승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서울시 녹색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고대 교직원이신 김창완 선생님. 네, 일어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이사장이신
신인순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이 그 1994년 이후에 그 폭염이 계속돼서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웠을 줄 아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2008년 11월에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를 처음으로 창설을 했고 2010년에 제1기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이 제6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걸 두 개를 합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하여튼 뭐 어렵사리 끌고 와서 금년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해주신 우리 김윤혜 회장님과 또 백안종 사무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연세대 구자건 교수님과 녹색당의 하승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으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앞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고령화, 또 저성장, 또 4차 산업혁명, 또 기후변화, 물부족, 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이제 쭉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유한한 지구의 인구는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74억이라고 하는데 세계 인구가 조만간 90억이 되겠죠. 이 비좁은 땅에 사람은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비인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사물 인터넷이 사람들의 노동과 또 지능을 대체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의 그 자연에 대한 동경과 또 자연에 대한 그러한 가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그린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러면 그린 리더가 뭐 하는 거냐?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색깔, 녹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그린 워시란 말도 있듯이 너무 녹색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 그린은 그 그린 정신, 녹색 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 정신은 이것은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 또는 자연 환경을 배려하고 중시하는 그러한 정신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그린 정신의 핵심은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그린 정신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비인간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세상에서는 이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추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다들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고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고 물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도 이 발전소에 석탄을 많이 떼고 있지만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는 조기에 이제 폐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외국에서는 벌써 이 그린 에너지 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것이 일상화가 돼 있어서 금년도 발전소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데 절반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친환경 그리고 뭐 에너지 절약 또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것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죠. 제네럴 일렉트릭 GE도 미리 이제 그런 어떤 추세를 알고 자기의 핵심 역량을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먼저 그런 것을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또 그런 정신이 실종되는 것 같은 또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아마 이것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또 그런 것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린 리더로서 그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자 그럼 리더는 뭡니까? 여러분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리더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선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최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moral integrity, moral integrity라고 하는데 도덕적 일관성은 우선 이제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러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 정말 자기들이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런 어떤 열정과 순수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일관성과 그 다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열정,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린 리더는 그러한 어떤 시대 정신을 바로 알고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지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고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그런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그것이 아마 우리 그린더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 리더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을 우리가 그린 리더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what. what은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어젠다죠. 이제 무엇을 내가 하고 또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린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녁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때는 주로 이러한 What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y겠죠. Why.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는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Why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동기 유발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으로 또는 뭐 억지로 시켜서 한다는 식으로 하면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또는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what과 why 항상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이것을 내가 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how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그린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한 내용을 실천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팀들이 나보다 무엇을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사실 오늘 워크숍은 그동안에 우리 그 하계 캠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또 시간도 하루의 워크숍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의 삶을 계획을 하고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식을 얻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애노락 그 상무님 나오셔서 잠깐 예. 올라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노락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는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이 두 이사장님과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린 리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린 리더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제 옷 중에서 가장 초록이 있는 옷도 제가 입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되게 촌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비전 자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현명하게 쓸 것인가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것인가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마켓 리더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견 저희도 그린 리더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뜻과 의지와 하고 싶으신 모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스마트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향하시는 그린 리더가 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저희 회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볼펜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특강을 실시하겠는데요. 기후변화와 그린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구자건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스크린 내려주시고요. 조명은 좀 꺼주셔도 되겠네요, 앞에. 원래 프로그램상에 10분에서부터 40분까지로 저한테 시간이 정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 제가
45분 이 정도 하면 한 25분에 제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그 환경공학부 소속입니다. 이름은 구자건이라고 하고요. 연락처는 뭐 저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앞부분 이제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지구온난화 추세, 그 다음에 국제적인 뭐 추세라든가 이런 거 제가 오늘 강의집을 봤더니 또 하승수 위원장님께서 그 텍스트로 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순한 지식,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자료집이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한 5분에 빨리 넘겨보면 알 수 있는 지식들은 뭐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린 리더의 역할 이런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저 신희순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듣다 보니 참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린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를 그 개선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이게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면 일반 사회에서는 뭐 저 그린 리더, 학교 대학 내에서는 노력하는 학생 하면 이제 학교 내에서의 그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다 이렇게 접수하는 데 보니까 우리 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린 캠퍼스 협의회 소속인가 자네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려대학교의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그런 일종의 그린 리더 홍보대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이 속한 대학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정신,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what, 그 다음에 why, how, 어떻게, 어떻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발표하고 들으면서 공유하는 것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보니까 뒤에 하승수 위원장님이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하여튼 뭐 이런 목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지구기온의 상승 현상이죠. 온실효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온실효과는 이제 이러한 미케니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실효과 자체가 뭐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 유지할 수 있죠. 달이나 뭐 화성 이런 데는 좀 다르죠. 중력이 적은 데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널뛰기를 하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한 200도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은 또 영하 거의 8, 90도, 100도까지 또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온실효과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인위적인 가스 때문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여섯 가지 물질을 드는데 이제 탄소를 줄이자 저탄소, 저이산화탄소를 강조하는 것은 그중에 대부분이 4분의 3 이상이 CO2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드린 다음 마찬가지로 한 15도씨 유지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뭐 이런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죠. 배출원이 증가하고 흡수원이 줄어드는 거 이런 거죠. 예.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주 쉽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배출원을 줄이고 감축해 나가고 흡수원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쉽다. 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온실가스 기후변화도 사실은
배출원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지구온난화 추세는 이렇게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샘플링 한 거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아이스코어에서 포집한 걸 보더라도 그렇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뭐 그린랜드가 뭐 얼음으로 덮였지만 과거에는 뭐 녹색 무엇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린랜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널뛰기가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100년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었고 기후 변화를 둘러싸고 뭐 학자들 사이 있어서야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모르죠. 어느 과학자가 뭐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발표를 해갖고 그거는 다 허구였다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히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현재로서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2007년도 이제 IPCC 4차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뭐 적설 면적 감소, 요 세 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추운 겨울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일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강우 강도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재난 재해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설악산에 이제 오세 그린야드 호텔인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약수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과거부터 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뭐 10여 년 전인가 폭우 한번 오면서 그게 다 그냥 휩쓸려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한 천여 년 이래 계속 유지되어 왔던 약수터가 그냥 뭐 비 한번 와가지고 그냥 휩쓸려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구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회의가 있었고요.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자. 그래서 이제 탄소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출 전망치 대비 한 37% 또 일부 수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서 그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국내에서의 비판, 국제적인 어떤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뭐 누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 있느냐? 뭐 북반구의 사람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선진국들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뭐 일본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그 조명의 얘기했지만 조명 전기라는 것이 사실은 화석연료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시간 쓰면 한 7시간은 화석연료로 오는 거죠. 수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돼요. 1%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원전 한 35% 빼고 나머지 한 7시간 정도는 화력발전 인천이나 서해안 쪽하고 동해안 쪽에서 오는 것과 765kV의 송전탑을 타고 강원도 백두대간 건너가고 수도권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영흥도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거가 또 수도권으로 와서 미세먼지가 내륙으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 20년 전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럴 때만 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반구 사람들은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연구와 논문과 새로운 기술들이 과연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의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형평성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선 신기술, 첨단 기술보다 적정 기술, 소위 말하는 적정 기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저개발 국가나 저개발 대륙으로 확산되는 거가 더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뭐 대처는 뭐 저감, 적응 이렇게 큰 두 가지 이런 틀로 IPCC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저감하고 가능한 그 인위적인 노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배출원 이런 거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상황이 진행되고 환경이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폭염이 심하고 그러면은 뭐 불가피하게 뭐 버스 정류장 근처에다 그늘막을 좀 친다든가 가려수를 열심히 심는다든가 해서 아이 유모차를 끌고 있는 노인이 땡볕에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 언제 올지 모르는 대중교통 버스를 10여 분 이상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상당히 비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이청준 소설의 그 무슨 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잔인한 도시, 그 잔인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저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공통적인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출원 대책과 흡수원 대책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학생 입장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흡수원 늘리는 거, 뭐 교내 나무를 무지하게 열심히 심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심지를 못하면은 외부에서 재원을 얻어서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노력, 뭐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고 배출원 대책은 뭐 에너지 여러분들이 뭐 학교의 연료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절감한다든가 수업이 다 끝났는데 뭐 빔 프로젝트하고 에어컨이 그냥 빵빵 돌아가고 있다든가 그런 걸 끈다든가 아니면 학교로 하여금 자동 절전 시스템을 그래서 에노텍인가요? 이런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저런 전문 회사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저런 데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동일한 에너지 가지고서 많은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이면은 크게 절전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그런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노력 뭐 정부 기구에서 할 부분도 있겠고 비정부 기구에서 할 것도 있겠고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또래의 그 젊은이들이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뜻을 모여서 사회를 대학을 지역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넓혀질 수가 있겠죠. 어느 날 뭐 갑자기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아주 탁월한 분이 나타나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그냥 감화시켜 갖고 끌고 나간다. 뭐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갖는다면 뭐 훌륭하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로 조금씩 조금씩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전진하는 거가 낫겠죠. 공공적 대규모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산, 그 다음에 중장기적, 그러니까 중기적이라고 하는 건 대개 한 5년 정도 봐요. 국가 계획에서 장기적이면 한 10년 정도. 중장기 계획하면 5년, 10년 이렇게 국가 계획도 10년 장기 계획서였다. 중간에 수정 계획을 또 한번 하죠. 10년 내다봤다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계획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대학을 뭐 5년, 10년 동안 다니지는 않으니까 대개 뭐 단기적인 계획 한 3년 이내, 1, 2년 후배에게 물려주고 뭐 그런 정도의 계획. 10년 정도 계획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참여와 감시 뭐 이런 것도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참여연대라는 민간 NGO 기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참여를 해서 공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소규모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실천, 뭐 이렇게 컵을 갖고 다닌다든가 뭐 젓가락을 갖고 다닌다든가 그래갖고 좀 이상하네 뭐 이리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젓가락을 꺼내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그 세미나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컵이 없어요. 이렇게 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물통만 있고 컵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컵을 꺼내 갖고서 물을 딱 먹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컵 없이 왔다가는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죠. 하는데 사람들이 컵을 꺼내 갖고 개인 컵으로 다 먹거든. 내가 뭐 좀 이렇게 실천을 안 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사회도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규모 예산과 노력, 중단기적, 그다음에 실천과 홍보 이런 거 중요하죠. 홍보 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게 이제 15년까지 적응 대책인데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로 보여주냐면 어떤 분야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문별 대책은 건강, 뭐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 수산 뭐 여러분들이 기여할 거는 크게 많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 생태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적응 기반으로서는 뭐 이런 거 감시 예측, 뭐 산업 에너지, 교육 홍보, 국제 협력 등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예산, 행정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생 그린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 홍보, 국제 협력 뭐 이런 거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부터의 20년까지의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보면은 이런 비전은 이런 거예요. 행복하고 안전한 위험 감소. 기회의 현실화 이건 어떤 산업하고 상당히 연결시킨 거죠. 국가가 과학적 위험 관리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산 받아 갖고 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국내 이행 기반 지역 단위 활동 지역 단위 그중에서도 학교 단위 뭐 캠퍼스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골목길 담장 허물기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저는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시골에 들어가서 뭐를 좀 해볼까 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어느 정도 다니냐. 물론 이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면 단위도 큰 것 같더라고. 면도 커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면도 커요. 내가 보니까 크더라고. 그러니까 리 정도. 리.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일 있잖아요. 이장님. 이장님이 하는 일 정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을에서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장 뭐 이러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했는데 학력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학력이 아닌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혜나 이런 것들이 탁월한 분들을 다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뭐 저 홍천강의 강물이 뭐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 한 127m 정도 되는데요. 그게 어떤 때는 어떻고 홍수위 때는 어떻고 자갈이 한번 굴러야지 바닥이 깨끗해진다고 그때의 수위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저거가 깨끗해진다고 이런 식의 아주 지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군요. 식견. 그래서 정말 뜻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리 단위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리 단위부터 좀 이렇게 바꿔나가면은 사회가 끝에서부터 말초혈관부터 좀 이렇게 혈행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초등학교 뭐 대학교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숲 조성하는 거 흡수원 늘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생울타리 담장, 인면 녹화 같은 경우도 요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서울시 보면 이제 이런 담장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여름에 뜨겁죠. 그래서 인면 녹화 담장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온도가 한 3도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그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맞죠? 우리 저 전문가 분께 여쭤볼게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벽면이 있으면은 이 잎이 막아주는 일종의 그 에어 이렇게 층을 형성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투수성 포장, 이건 생태 면적률. 생태 면적률이라면은 비가 오면은 흡수될 수 있는 토지 공간의 면적, 비율, 이걸 생태 면적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효과도 있고, 아스팔트, 요즘에 아스팔트 거의 한 50도 이상 올라갈걸요. 제가 제 집에서 철판 있는 쪽에 온도계를 놓고서 재봤더니 한 48도 이런 정도 올라가던데, 아스팔트 거의 한 50도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타면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빠르게 높이 올리게 되고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시율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거리에서 텔레비전 화면이라고 봤을 때 초록색 나뭇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녹시율이라고 하죠. 녹색을 볼 수 있는 비율. 그래서 녹시율이 높은 국가, 그런 사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된 사회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있죠. 전도연 나왔던 그 아이를 납치당하는, 유괴당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리의 풍경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관심 있게 봤어요. 미량, 그래서 그 감독한테 미량 씨가 명예 시민증인가를 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고 하나,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미량이 그 녹시율이 너무 낮더군요. 그 녹시율이 낮은 그 거리에 그 아파트 광고판 같은 유치원 차량에 무슨 광고 전단지 같은 거, 이마트 홍보 광고지 같은 것을 붙인 유아용 조그만 미니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횡단보도에 차들은 제대로 쓰지 않는 녹시율이 낮은 도로에서, 도시에서 유괴 사건이 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룬 거가 미량이었는데, 이창동 감독에게 미량 시민 명예 시민증을 줬다는 거는, 다른 분들은 그 영화를 어떻게 감동 깊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녹시율이 낮은 아주 그런 도시에서 유괴 사건이 난 것을 그린 영화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녹시율을 높이도록, 우리 저 고려대학교 보니까 이제 녹지도 많고 그렇더군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생태 면적률을 조금 높이는, 고려대학교에도 그 사업단이 있잖아요. 저 그 생명 그 분야에 사업단이 있는데, 그래서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돌 같은 걸로 해서 생태 면 이렇게 다 바닥을 마감해 버리니까 비 한번 와서 뭐 물 안 빠지고 무릎까지 차는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각 학교마다도 생태 면적률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더 좋겠다. 뭐 친환경 공간 이렇게 넓힌 건 녹시율 높아지면서 생태 면적률 높아진 것이죠. 그린 리더는 뭐 쉬운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기숙사에서,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오늘도 제가 전철 타보면서 보니까 대부분 앞좌석에 7개의 좌석이 있는데 6명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6분이 봐요. 어떤 데 7사람이 다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한 6사람 정도 보는데, 한 사람은 60대. 나머지는 다 그 이하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더 그런 관계망 이런 거 빠르겠어요? 그런 거 뭐 이용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학 협의체 행정기구를 이렇게 와 협력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뭐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자원 절약, 에너지, 대기질, 녹지 공간 이런 부분들 세세적으로 세부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우들이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니까 대개 뭐 이렇게 했더군요. 대부분 교내에서의 캠페인은 많은 대학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한 것 같고요. 에너지 절약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자원 순환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자원 순환 분야를 특별하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쪽을 좀 해보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올해야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야 녹지 분야라든가 뭐 다른 분야 이렇게 넓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 따뜻한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내 동료 주위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다라고 제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그린 캠퍼스의 간사로 있는 박영수 간사고요. 사무국장님이 잠시 다른 일 때문에 부재중이셔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구장 교수님이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당의 하승수 위원장님이 특강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하승수라고 합니다. 오늘 뭐 사실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기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해서 제가 뭐 앞서 구자검 교수님도 그렇고 신인순 이사장님도 워낙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공간에서 하는 실천이라는 게 뭐 전 지구적인 상황이나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을 받을 때 에너지를 절약해라 이런 교육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절전, 에너지 절약, 뭐 자원순환, 쓰레기 배출 줄이고 재활용하기 이런 것들은 뭐 끊임없이 얘기들을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걸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요. 며칠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서울지국장 하는 영국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서울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서울의 나쁜 공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왜 그런지 저보고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는 워낙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환경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환경 문제는 조금 뭐랄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고 살기가 박박할 때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로 흔히들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뭐 공기가 나쁘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걸 그냥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사실은 그다지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조금은 달라질 것 같고 특히 청년들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기후변화 문제 심각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원전 문제도 원전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는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떻게 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조금 더 보탤 것은 왜 이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자료들만 먼저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여름이 94년이 그전에는 제일 더웠다고 하는데 94년보다 올여름 올해 8월이 더 덥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더운 상황이고요. 주로 언론에서는 덥다라는 것까지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덥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올여름 들어가지고 작년 여름보다 올여름에 어느 정도를 더 썼냐 하면 800만 킬로와트 이상을 더 썼어요.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0만 킬로와트 이상을 더 썼습니다. 800만 킬로와트면 어느 정도냐 하면 최신형 원전이 140만 킬로와트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최신형 원전 최신형 원전 5개 이상의 분량의 전기를 작년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더 썼어요.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 때 사실은 최근에 뭐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더워지면서 전기를 이전보다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앞서 신희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석탄화력발전 같은 거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폭염이라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폭염의 원인이 뭐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NOAA라고 하는 미국 해양대기청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40% 정도는 엘니뇨 영향도 있는데 나머지 60% 정도는 온실가스, 결국 기후변화 영향인 걸로 보인다. 올여름의 폭염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평상시보다 더운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올여름이 이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엘니뇨라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온실가스라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면 이거는 이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폭염이 올해 굉장히 심했는데 내년에도 또 덥다면 그럼 내년에도 또 지금 올해처럼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더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야 되고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이산탄소 농도가 변화하는 것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하와이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이라는 곳에 측정한 자료인데요. 2014, 2015, 2016년 이 측정치를 보면 5월 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407.7을 찍었는데요. 이건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UN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합의된 선은 450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450ppm이 마지노선인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407을 찍었습니다. 물론 연 평균으로 따지면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40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450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과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건 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심각해지면 어쨌든 다가올 일들이라는 것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물 부족 같은 것들 많이 얘기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량 위기도 당연히 다가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될 거다라고 다들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일이니까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자료들은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 다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든 뭐 외국이든 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만큼 충분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기후변화 문제, 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걸 자기 문제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못 느끼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기후변화에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두 큰 정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다 안 좋아합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제가 싫어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흔히 비판받는 건 막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사람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냐 하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어낸 얘기다. 중국 사람들이 지어낸 날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맺었던 그 파리 협정 불충분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파리 협정을 취소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에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파리 협정을 깨는 순간에 파리 협정은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파리 협정을 안 지키는데 온실가스 배출 1등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데 중국만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 같이 해야만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나라가 중국, 미국, 인도 이 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파리 협정은 취소할 거다. 여기 뭐 송유관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석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좀 나은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지금 지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오는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치에서 도널드 트럼프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석탄 산업 또 석탄을 이용한 발전 산업이 굉장히 큰 이권 사업입니다. 이해관계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면 자기들 돈 버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고 이걸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도널드 트럼프는 솔직해서 문제일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뭐랄까 무지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침묵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발언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관심하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엄청난 문제인데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미국의 상황 그렇습니다. 저는 뭐 둘 다 안 좋아하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면은 어쨌든 작년에 맺었던 파리 협정이 깨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구는 아노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미국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세계 뭐 8등 정도를 하고 있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8등, 7등, 이제는 7등까지 올라갔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등까지 올라갔는데 1990년에 비해서 2010년에 거의 2배, 2.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책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역사적 책임은 덜합니다. 우리는 산업화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 장난이 아닌 나라죠. 2.5배가 20년 동안 증가한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나라는 중국하고 인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2.5배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미국 대선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자체에도 문제지만 지구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흔히 BAU 배출 전망치 기준으로 37%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2009년에 감축 계획을 짰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계획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37% 감축이지만 그중에 11%는 외국에서 사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권을 실제적으로는 2009년보다 더 후퇴한 계획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나라는 몇 년 대비 몇 퍼센트 줄이겠다. 뭐 90년 대비 몇 퍼센트, 2005년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 전망치라는 걸 잡아놓고 그거 기준으로 얼마 줄이겠다. 실제로 따져보면 얼마 안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세운 목표치조차도 달성이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소가 53개나 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10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10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20개를 더 짓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폐쇄해도 20개 더 지어버리면 그죠? 이게 감축이 되겠습니까? 미세먼지든 온실가스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이야기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전도 우리나라는 지을 만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짓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도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원전을 이미 지어놓고 지금 2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말이 안 됩니다. 대안은 사실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못 쓰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전기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전기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2012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1.9%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평균 20%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모범적인 국가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걸 어떤 재생가능 에너지로 이 나라들은 특히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그러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석탄,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의 전력 생산 방식 중에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하이드로 수력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댐이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이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수력발전인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전압차 터빈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댐을 만들지 않고서도 수력발전하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이 자료에서 원전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력 발전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 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기술 개발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의 수력 발전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최근에는 서울시가 소수력 발전이라는 걸 서울시 안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팔당 저수지에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서울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끌어올 때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작은 규모의 수력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변화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풍력하고 이 초록색이 태양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원전인데 원전은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탄 화력도 줄여나가고 있고 원전도 줄이고 그래서 온실가스도 저감하고 원전도 줄이고 결국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게 유럽이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께서, 우리 학생들께서 사실은 이런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저는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면 화력발전소 짓고 원전 지어서 전기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뭐 허황된 이야기고 잘못된 방향인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나온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인데요. 나오미 클라인이 쓴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기후변화라는 걸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후변화 문제를 잘 해결하면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나가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이 분야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께서 또는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원전도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이런 중국이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가 원전입니다.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를 최근에 파란색 그래프, 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이 중국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합치면 원전을 훨씬 넘어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전과 화력발전이라는 낡은 발전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 옆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도 변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안 변하고 있는 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콩 옆에 중국, 정확하게 중국 심천이라고 있죠. 중국의 심천이라는 큰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저를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어쨌든 궁금해서 중국 심천은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만났는데, 그 심천에서 온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중국 심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요즘에는 석유 쓰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중국 심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서울에 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전기자동차를 볼 수가 없다. 자기 너무나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런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
국가 차원에서도 이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도 떨어져 있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제 규모에서 가장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화석 연료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전기자동차라는 건 화석연료 자동차하고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이런 거대 자동차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라는 차원과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추세와 무관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풍력발전이라고 하면 육지에 꽂는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띄워가지고 배처럼 띄워가지고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겁니다. 앞서 전기자동차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 위에 배처럼 띄우는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것도 새로운 기술이고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엄청난 양의 전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배처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입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땅에다가 풍력발전기를 세우려면 적당한 땅을 찾아야 됩니다. 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면 풍력발전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죠? 뭐 바다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땅은 사야 되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변화가 많이 필요하고 국가정책적인 변화는 뭐 더 이상 낡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기를 낭비하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요즘에 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전력 소비의 50% 이상이 산업용 전기, 공장에서 쓰는 전기고 이걸 가격을 그동안 너무 낮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낭비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산업용 전기 소비를 효율화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현실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정확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적인 변화, 특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이런 변화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변화가 있기 위해서 가지고 지역이나 시민들의 참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굉장히 이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이런 단체들이 다 앞다투어가지고 자기들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에너지 효율화를 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책만 바뀌면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하고도 이게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봐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유럽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냥 간단한 통계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유럽이라는 곳에서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을 누가 뗐냐 하면 그거는 평범한 시민들이 뗐습니다. 청년들이 떼고 뭐 동네에서 주민들이 떼고 그 사람들이 떼고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기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자기 동네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됐고 지금 보시는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린 캠퍼스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그린 리더 과정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에서 우리 강의실에서 뭐 하는 일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변화라는 건 항상 한 걸음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어쨌든 지금의 언론이나 지금의 정치가 기후변화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면 누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분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여기 계시는 청년들이 먼저 바뀌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실천을 하면 이게 확산이 되면 저는 정말 천리길도 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활동들의 의미가 저는 이 거대한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존이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지만 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기도 한 큰 전환을 이뤄나가는 첫 걸음을 떼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활동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 갖기 전에 단체로